산의 한쪽은 공동묘지이고 또 다른 반대쪽은 할머니 댁이다. 이 이야기는 할머니가 갓 결혼한 20살 때쯤의 일이다. 그냥 한적한 시골 동네인 용미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였다. 그런데 이 동네는 밤 11시만 되면 일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불도 끄고 소리 없이 잠을 자야 한다. 말도 안 됐지만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. 밤 11시 이후에 인기척이 있으면 인기척을 낸 사람은 귀신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다고 하니 그렇게밖에 못했다고 한다. 그리고 용미리 묘지가 산 반대편이고 꼭대기에는 엄청 오래된 괴기스러운 고목나무가 산 정상에서 동네를 내려다보는 형국의 지형이었다고 한다. 할머니처럼 갓 시집온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11시가 되기 전에 자야만 하는지 궁금할 뿐이었다. 할머니 댁에서는 그때 당시 소를 키우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밤 11시가 넘었는데 소가 엄청 울어서 할머니는 나가봤다고 한다. 깜깜한 밤,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의자고 나간 건 촛불 하나였다. 그리고 소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본 곳은 잘려진 사람의 얼굴과 고양이 몸통을 한 그 무엇을 봤고 그리고 옆을 스쳐 지나가는 스산한 바람을 느꼈다. 그리고 할머니는 기억이 없다고 하셨다.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보니 방이 없고 어깨에는 손톱으로 긁힌 상처가 선명하게 나 있었다. 그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보내셨다고 했다. 그리고 어느 날 마을에 새 신부가 들어왔는데 밤 11시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외출했다가 산에서 시체로 발견됐다. 바로 산 정상 쪽에 있는 고목나무 가지의 목을 매단 것이다.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밤 11시만 되면 발생하는 기이한 현상의 원인으로 고목나무를 지목해서 고목나무를 베어버렸다. 그리고 나선 밤 11시가 지나 외출해도 아무 일 없었고 그렇게 2년이 지났다. 그런데 베어진 고목나무는 이상하게도 마치 팔이 달린 것처럼 산 정상에서 조금씩 밑으로 이동한다는 것 같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했고 공포를 느낀 사람들은 2년 전처럼 다시 11시 후에는 외출을 금했다. 그리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안 되겠다 싶어 무당을 불러 구슬하게 되었다. 무당이 한참 콩콩 뛰다가 귀신이 들린 양 한 소리가 너무 무거워 힘들어 치워 치워 였다. 마을 사람들은 이 또한 고목나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산으로 가서 남은 나무를 뽑았다.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건 수많은 사람의 뼈였다. 아마도 용미리 묘지 정상 쪽에 옛날부터 묘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른 후 사람들이 밑쪽에서 새로운 묘지가 들어서면서 그 묘지는 이쁘게 단장을 하고 위쪽 정상에 있는 연구도 없는 오래된 무덤은 나무를 덮어 심어버린 것 같다고 했다.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원언이 알리려고 그런 건 아닐까. 그 마을 사람들이 뼈를 이장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고 그리고 더 이상 그 동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.